장기적으로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약간의 사고로 실점을 했을 뿐이지 충분히 점점 좋아지는 경기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제주전을 어떻게 잘 전신무장해서 준비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가는 게 답변하지요? 세상에 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근데 다 뭐 지금은 그런 거 다 저버리고 강승을 경쟁하는 상대라고 생각하고 우승수를 써서라도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이 저희에게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주셨고 이제는 선수가 감독님에게 약속을 지켜야 되는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경기가 끝났을 때쯤에는 저희 선수들이 반드시 감독님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눈치고 싶은 거 네, 그렇게 믿고 있고 그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누구는 웃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팀 내부적으로 들어보면 특히 우리 경기 못 뛰고 있는 뒤에 선수들이랑 벤치에 있는 선수들 다 하나가 돼서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전해지기 때문에 정말 인천 선수들은 안 뛸래야 안 뛸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저희 입장할 때 그 팬분들이 또 열성적인 응원을 보면은 인천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약속 지켜줘서 고맙고 저희 선수들이 저와 한 약속 어떻게든 지키겠습니다. 그 약속이 어떤 거예요? 저는 잔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대가 어떻든 우리 축구를 하는 걸로 그게 저희 감독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팀이든 어떤 상황이든 제 약속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지금 약간 좋은 위치로 온 상황은 모두가 우리가 만든 거고 누가 해주지 않는다 앞으로의 상황은 똑같을 거라고 누구 믿지 말고 누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하고 제가 팀에 합류한 지 이제 4개월 차 됐는데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아요. 내가 이제까지 축구를 해오면서 받았던 그 감동 외적으로도 다른 감동을 많이 받아서 정말 인생 공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와이프가 또 저 오래 만나다 보니까 운동선수는 또 잘 먹고 잘 자야 되니까 애기들이 두 시간만 깨니까 저 배려해줘서 친정으로 내려갔어요. 시즌 끝날 때까지는 제가 좀 애기들 보고 싶더라고요. 와이프가 좀 희생하면서 잔류에 집중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무겁고 그래서 참 잔류해야 될 이유가 참 많습니다.